부산항신항 2의 4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 사업이 민자로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2의 4단계 컨테이너 부두를 순수 민자 사업으로 건설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올 연말 착공하는 이 사업은 정부 재정 지원이나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없이 민간 자본을 투입해 컨테이너선 부두를 건설하게 됩니다. 부두는 총 6,446억 원이 투자돼 연간 150만 TEU 처리 규모로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항 2의 4단계 시설이 가동되면 늘어나는 물동량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 부산항의 활성화와 동부가 물류 중심 항만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